안녕하세요. 2024년 7월 7일 일요일 아침 8시 59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월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이고요.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엑시콘으로 대응했는데요. 이 엑시콘은 반도체와 관련된 CXL 관련주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호조했던 수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지금 예상은 한 5조의 영업이익을 예상했었는데 10조 이상 아주 큰 실적으로 최대 실적으로 그동안의 매출도 한25% 이상 늘면서 상당히 이 시장을 좌우 좌지우지하고 또 반도체가 가장 큰 이런 흐름으로 좋은 흐름입니다. 다우, 나스닥 지난 주말에 S&P 500까지 흐름이 굉장히 괜찮고요. 이런 흐름들은 월요일까지 우리 시장을 이어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시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좋은 업종으로 지금 전체 이 테마가 흐름이 갈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제가 일주일 전이 시간에 우리 코스피가 2900선을 넘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이 2862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지수 상방에 이런 우상향으로 다음 주에도 계속 갈것 같고요. CPI가 6월에 미국의 CPI가 둔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지금 유효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흐름이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을 강타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회사부터 하나하나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에 2900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상황이고요. 전체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금요일 날 1381원으로 1400원대까지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하던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1350원대까지 쭉 떨어질 텐데요. 1350원이 한요 정도 됩니다. 이 밑에까지 지금 라인 있는 곳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386원, 1395원 아주 최고점을 찍다가 지금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증가, 고용 둔화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7월에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지만은 금리 인하에 이런 그 의견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CPI 미국에서 발표될 건데요.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둔화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원달러 환율도 조정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다리던 금리나 9월에는 단행을 해가지고 전체 시장의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구리 가격이 보시는 것 같이 지난 금요일 날에도 이와 같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상승하던 이 구리 가격이요. 점점 연 고점을 또 뚫고 올라갈 기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이 구리 가격 파운드당 4달러 65센트, 지금 4달러 80센트 이상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로
구리 가격이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러한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경기가 밝기 때문에 구리 수요가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구리 가격까지 같이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의 6월 고용 증가가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고용이 좀 냉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피가 조금 더 가가지고 다음 주에 2900선까지 우리가 바라볼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반도체나 또 이런 그 섹터에서 조금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금리나 기대감과 맞물려 가지고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지금 내일 월요일 날 관심 가질 만한 이두 종목 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구리 관련 2구 산업 조금 지금 제자리에서 조정 중에 있지만은 구리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가지고 2구 산업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 에브리봇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금요일 날 이렇게 반짝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또 올라오게 되면 삼성전자와 관련돼 가지고 무인 공정을 위한 로봇 테스트 이런 소식들 들려오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요. 로봇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올 만한 섹터가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의 흐름과 맞춰 가지고 지금 요 근래 최고치로 87,1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구만전자 또 코스피의 2,900포인트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영업이익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뉴스테마 호재 중에 특히 HLB 관련주는 연일 지금 상승을 해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3일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 및 FDA 허가 재추진과 관련해가지고 HLB 판화진 같은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HLB 그룹주 8개가 모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HLB 판화진에서 자회사의 최진단 의료기기의 품목 허가 소식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FDA 승인 이 재추진 기대감이 HLB 관련주들 상한가까지 나오게 이렇게 만들고요. 전반적으로 HLB의 큰 흐름으로 움직임이 가면서 제약바이오주들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이런 그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기업들 HLB와 맞물려가지고 개별 모멘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또 비만 치료제까지 같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 기대감 같이 있고요. 여기다가 싹센다 특허만료로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D&D, 파마텍 같은 이런 종목들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같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비만 치료제, 제약 바이오 그리고 HLB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ESS하고 관련된 배터리 공급 계약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유니테크노 같은 ESS 관련주들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에브리봇 내일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던 이 로봇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무인 공정을 위해서 로봇 테스트를 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관련주 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같이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크게 올라갈 만한 어떤 그 뉴스 테마 호재가 크게 없는 가운데 있지만요. 일단은 로봇 관련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이런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로봇과 바이오와 반도체 이런 그 관련해서 같이 움직임이 있고요. ESS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신호탄이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설이 지금 기정사실화되면서요. 전반적으로 구리 가격 또 코스피, 뉴욕 증시, 또 미국, 대만 증시 전부 최고치를 치고 있는 아주 지금 좋은 분위기 때문에 다음 주한주 우리가 더욱 같이 움직임 보시면서 또 화이팅 하면서 같이 성공 투자 기원 드리는 내일 월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